나는 은퇴 후 세계 여행 중이고, 지금은 치앙마이에서 두달 동안 긴 호흡으로 살고 있다. 친구들이 두주 일정으로 놀러 왔고,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투어를 제안을 했고, 우리는 렌트카를 빌려서 치앙라이로 떠나기로 했다. 이 영상은 치앙라이 셋째 날과 넷째 날 기록이다. 셋째 날첫 번째 스케줄은 취이퐁이라고 하는 차밭인데, 치앙라이에서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다. 취이퐁 차밭 차 농장 왔습니다. 와, 규모가 장난 아니네요. 대만 사람이 태국에 와서 이거를 이렇게 한 거라고 합니다. 덥진 않네요. 해발고도 1200m라고 합니다. 와, 대단하다, 규모가. 꼬불꼬불 산길을 돌아 드디어 취이퐁 메인 게이트를 지나 차밭으로 들어갔다. 보성 차밭도 못 가봤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곳의 규모는 보성을 능가한다는 글을 어디서 본 일이 있다. 입간판에는 태국어와 중국어로 정보가 쓰여져 있다. 카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카페 1에 먼저 도착했다. 차 테스팅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첫 번째 거, 이거 블루파입니다. Okay, the second yellow one. Yellow one. Yeah, this one was me the last one. There's a flower. Yeah, flower. 냄새 너무 좋다. 차와 관련된 모든 것을 판매하는 샵과 시음을 할수 있는 곳에서 세 가지 차를 맛봤다. 분홍색은 꽃향기가, 노란색은 약간 쓴맛이, 하늘색은 부드러운 맛인데 모두 대만인들이 즐겨 마시는 우롱차다. 포토존 여러 군데에서 사진을 찍고 우리는 카페 2로 자리를 잡았다. 아, 찻집도 좋고 차밭도 좋고 좋습니다. 규모도 크고 관광객들도 많아서 주문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여기 버블 들어간 거에 롤케이크에 식음료가 수준이 높아서 다행이다. 여기 좋은데? 덥지도 않고 최고인데요? 약간 춥지 않아? 나 약간 추워. 심지어 춥기까지. 추워. 안녕하세요. 취이퐁 차방에 왔습니다. 이 차밭이 규모가 뭐 보성 녹차밭까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와보니까 규모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취이퐁 차밭은 97년도에 대만 사람이, 대만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여기에 땅을 사서 차밭을 일구기 시작을 했는데, 한 30년 정도 지나니까 명소가 됐네요. 규모가 장난 아니고, 커피숍도 너무 좋습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 시켰는데 이것도 굉장히 맛있고, 그다음에 녹차가 들어가 있는 롤케이크예요. 이 스펀지 맛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치앙라이가 오늘 37도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여기가 1200m 고도가 높아가 있어서 그런지 심지어 춥기까지 합니다. 선선하고 너무 좋은데 여기 단점이 뭐냐? 운전하지 않으면 올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치앙라이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행 추천합니다. 치앙라이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라고 하는 르메르디앙에 왔습니다. 여기서 점심 먹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시간 운전을 해서 치앙라이로 돌아왔고, 그리고 대망의 르메르디앙 리조트의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됐다. 우리는 콕강변에 위치한 이태리 식당으로 갔다. We have five people. Five people, you prefer to sit in or outside? Inside. Inside. Would you like for the sofa or the high table? High table. Okay. 더큰 카? 고기 하나, 시푸드 하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서 플렉스 좀 하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플렉스 할 만큼 비싼 집은 아니었네. 피자 만들고 있어. 우리 피자 막 빚고 있는데 꽃미남 청각이 나한테 인사했어. 기가 막힌 소스와 식전빵이 나왔다.
역시 5성급 리조트다. 르 메르디앙 호텔 이태리 식당입니다. 맛있다. 맛있다. 동그라진 정도 맛있지? 버섯 고기 크림 파스타 나왔습니다.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와 그리고 마르가레타 피자 그리고 치즈가 4개 들어가 있는 피자, 스테이크 등등을 주문했다. 토마토 소스는 산도가 많이 강하지 않게 그 밸런스가 맞게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게리타는 일단 그 치즈의 짭짤함과 고소함이 우리의 첫입을 되게 즐겁게 해줬고요. 크림 파스타도 맛있었는데 더 빨리 먹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치즈가 빨리 굳으니까. 그리고 이 알리오올리오는 알덴테로 이걸 해준 국수를 삶아줬는데 너무 좀 맛있습니다. 식사 후 콕강변에 있는 야외 자리로 자리를 옮겨서 커피를 마셨고 그리고 또 주변에 포토존이 있어 사진을 찍으면서 특급 호텔을 즐겼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서 숙박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오면서 바라보니까 외국 분들은 여기에서 여유롭게 호캉스를 즐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르 메르디앙 수영장입니다. 이야, 이거 천국이 따로 없네. 원래 계획은 르 메르디앙에서 1박을 하는 것인데 친구들은 옮겨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에어비앤비에서 그냥 3박을 했다. 숙소에서 저녁을 챙겨 먹고 야시장 근처로 마사지를 받으러 나가는 길에 라이브 음악에 혹해서 잠시 들어왔다. 아, 걔 아까 매력 있던데 운동도 정확하고 이쁘고. 아니 노래도 되게 잘하고. 어제 알았으면 어제 오는 건데. 가는 건가 지금? 카마린드라고 하는 라이브 뮤직하는 곳에 왔는데요. 8시 30분에 한 타임, 뭐 9시 반에 한 타임 뭐 이런 식으로 라이브 음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딴 곳이 있는데 그날이 목요일날 휴무네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분위기 좋아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치앙라이에 있는 멜틴 유어 마우스, 직역하면 너의 입을 녹인다. 그만큼 뭔가 음식 맛있다는 뜻이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멜틴 유어 마우스. 크래비 분수도 있고요. 하이, 사디캅. 아, 역시 또 강 옆에 자리했군요. 지금 아침 한 9시 반쯤 됐는데요. 아주 공기가 신선해서 좋습니다. 짧은 팔을 입은 저로서는 약간의 칠리한 느낌도 있을 정도입니다. 멜틴 유어 마우스. 지난번에 왔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곳에 다시 왔습니다. 아침에 오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때 너무 더워갖고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딱 좋습니다. 멜틴 유어 마우스. 아침에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예, 산책로도 있고 너무 좋네요. 이게 뭐야? 카페라떼. 카페라떼? 이거 아메리카노. 뭐 우유입니까? 캐러멜 밀크. How old are you? 몇 살? 몇 살?
애기 맞자? 두째. 아침이라 공기 딱 좋고 새소리 좋고. 자, 이번에는 흙, 흙에 좋아. 백에서 흙에 하나 좋아. 오, 예. 동생과 함께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늘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든다라는 Melt in Your Mouth 식당을 뒤로 하고 이제 치앙라이로 돌아간다. 봐야 될 거리를 다 못 봤지만 뭐 이번 여행만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 여행이 또 있으니 그때 다시 오기로 하고 나머지를 남겨두었다. 9일 거는 9일 돈은 940카 렌터카 회사에서 알려준 91 번으로 잘 찾아서 주유를 했고 치앙다오를 향해서 출발했는데 가는 길이 굽이굽이 산길이라 쉽지 않았다. 꼼빠니야, 1년 전에 왔었던데요. 그 사이에 원두막이 하나 더 생기고 그리고 1년 전에는 벼가 없었는데 이번엔 벼를 심어놨고요. 여전한 모습으로 반겨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엔 친구들이랑 왔어요. 여기는 별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치앙다오의 논뷰 카페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은 곳인데 지난해 남편과 왔을 때 정말 감동적인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갔었던 그런 카페이고 이번에 친구들과 함께 치앙마이 여행을 하면서 치앙다오도 꼭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계획에 넣을까 말까 했는데 자동차가 있는 김에 가보자 해서 왔는데 정말 잘 왔다.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늦은 점심을 먹게 됐는데 늦은 점심도 아주 맛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원두막에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에게는 힐링 같았다. 풍경 소리가 살랑살랑 들리고 그리고 바람도 불어오고 주변에 논두렁이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긴장이 스르르 풀렸고 점심 때문인지 아니면 긴 운전에 피곤해서 그랬는지 우리 다섯 명은 모두 꿀잠을 자게 된다. 신기한 일이다. 이 호텔은 친구들이 묵고 있는 림마네민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인데요. 길만 건넜을 뿐인데 너무 좋습니다. 어머, 나갔다 들어왔더니 벌써 시트를 샥 바꿔놨네요. 이 호텔 서비스 짱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가면 녹색. 치앙마이 치앙마이 초록초록. 킹베드 하나, 싱글베드 하나. 가격에 놀라지 마시라. 1박에 비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발품 팔아서 예약한 숙소 밖에 이렇게 녹지 프랑스풍의 호텔입니다. 나무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아, 바람도 불고 너무 좋습니다.